상처가 커다란 네. 상처가 있는데 네. 그게 현역 시절에 교통사고 나서 생긴 상처. 네네. 그것 때문에 은퇴를 한 거고. 네네. 아, 엄청난 상처네요 보기에도.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요만큼인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삼성 라이온스 시절인데 네. 야구장은 대구 시내에 있고 경기장은 그다음에 제가 살던 곳은 이제 경산이라는. 근데 이제 새벽에 가다가 주차해놓은 차죠. 그러니까 새벽에 세워놓은 차인데 저는 그게 가고 있는 차인 줄 알았어요. 이제 워낙 큰 차다 보니까 제 차가 그 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출혈도 심했는데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신고를 해서 그분 덕분에 저는 병원 실려 가서 뇌수술을 했는데 제가 하여튼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병 중태 뭐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 머리가 아파서라기보다 이쪽 시력이 또 이제 신경이 다치면서 이쪽 시력이 좀 망가졌죠. 정면은 보이는데 약간 각도가 있는 곳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냥 타자로서 회복이 됐다 그래서 나와서 배팅을 치는데 헛스윙을 계속 하는 거예요. 헛스윙을. 거기서 이제 접었죠. 그게 지금. 아이고 참 영화 같은.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또. 정말 팬들한테 죄송하고, 동료들, 감독 코치,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식구들, 방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충동적인 아주 극한 생각, 이런 생각 자주 해요. 아, 그럼 안 돼요. 나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물론 굉장히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왜 힘들어서 극한 생각이나 이런 얘기들조차도 나는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 각자. 그리고 영향력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말이라도 난 그런 말은 혼자만 알고 있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정님, 그 합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우리 무술련 기자들이랑. 제가 금방 맞춰드릴게요. 아, 멋있게 한번 하세요. 아, 내가 그걸 치고 자 정확하게 이걸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뒤에 급해져요. 왼손 왼손 하나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무게감이 없어요. 진짜 안 같아요. 찔러봐. 여기 무게를 잡고 들어가요. 아 다시 조용한 촬영장 한다. 저쪽 연습하라 그러고 우리 얘기. 아 예. 네. 연기 어떻게 하면 잘해요? 저는 혜진 씨가 우리나라에서 연기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역을 해도 너무 딱 어떻게 하면 잘해요? 지금 녹화 되고 있거든요.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렇게 쉬운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헬기 소리 때문에. 아니 무슨? 오 정말 희한하다. 후배들한테 혜진 씨. 저 1차원적인 질문 또 해도 돼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대본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이 잘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이 잘 보여요? 그럴 때는 정 못 풀겠으면 네. 옆에 연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공투하는 것 같죠? 거기 옆에 답 있어요, 컨닝하면. 이런 모습에 되게 여성분들이 빠지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야? 아니 근데 제가 우연하게 선배님을 술집에서 만났어요. 됐는데 근데 정말 와 여자들이 반할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부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해 주시면서 귀 기울여 주시면서. 여성들은 어떻게 보는지 볼매신 것 같아요. 볼매. 볼매. 네. 볼매란 매를 듣고 볼매예요. 네. 산을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는 상남자 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남자예요. 애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얘기가